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추석 연휴 시작하셨나요? 오늘부터 4일간의 긴 연휴인데요. 다들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쉐보레 이코넥스 EV가 올해 1월경 티저 이미지를 첫 공개한 이후 우리나라 시각 어제 늦은 밤에 이코넥스 EV의 실 양산차를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이 30초간의 짧은 영상으로만 공개를 하였는데요. 공식 출시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공개된 영상에서 스타팅 가격과 최대 주행거리 등의 스펙을 실 양산차의 모습과 함께 공개에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출시 일정은 2023년경 4분기로 잡혀 있는데요. 쉐보레 코리아에서의 이코넥스 EV의 국내 출시를 예고한 만큼 국내는 2024년 정도가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른 정보로는 국내 역시 내년도 출시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코넥스 EV가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영상에서 외관의 모습은 지난 1월에 공개했던 티저 이미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면에 긴 LED 라이팅 바와 하단 프론트 그릴 디자인에 일체형같이 녹아들어가 있는 얇은 헤드램프는 이코넥스 EV만의 날렵한 전면의 모습을 완성해냈습니다. 내연기관 이코넥스와는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차량같이 느껴질 정도로 스포티하고 날렵한 모습을 지니고 나왔는데요. LT 모델은 프론트 범퍼 쪽에 이렇게 바디 컬러와 동일한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상위 RS 모델에서는 유광 블랙 메쉬 타입의 범퍼와 블랙 사이드 미러, 보타이 쉐보레 엠블럼, 그리고 레드 RS 배지, 다크 크롬 휠로 차별화를 두어 확실히 LT 모델보다는 RS 모델이 더 이쁘게 다가옵니다. 리어는 하나로 이어진 가로로 긴 테일 램프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유니크한 리어의 모습을 완성해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감을 보여주는 수평형 배열을 통해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였고요. 기본형 1LT와 2LT 모델에서는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상위 트림인 3LT에서는 17.7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3RS 트림은 D컷 스티어링 휠과 레드 스티치가 적용된 실내 인테리어가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편히 안전 사용으로는 전트림 차로 유지 보조, 차간 거리 표시, 전방 충돌 경고, 후방 주차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LT 모델부터 1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이 추가되고 상위 트림인 3LT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의 성능일 텐데요. 이코넥스 EV의 스탠다드 전륜 구동 모델은 모터 최고 출력 210마력에 최대 토크 33.5의 힘을 발휘하며 1회 완충 40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옵션 배터리를 추가하게 되면 480km까지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AW 모델은 모터 최고 출력 290마력에 최대 토크 47.9의 힘을 발휘하며 1회 완충 45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까다로운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면 이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올까 싶은데요. 스탠다드는 300km 후반, 옵션 배터리 적용한다 해도 400km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코넥스 EV의 충전인데요.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충전이 생명인데요. 150kW급 급속 충전까지는 되나 350kW급 초급속 충전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전기차들의 18분 만에 80%의 충전 속도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코넥스 EV의 가격은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보급형의 스타팅 가격으로 3만 달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3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대인데요.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로 따지면 4천만 원 초반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물론 국내에 출시되는 이코넥스 EV의 가격은 3천만 원의 시작가는 어렵겠죠. 아마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 한계선인 5,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스타팅 가격이 출시할 듯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출시 예정인 드림은 1LT, 2LT, 3LT, 2RS, 3RS로 총 5가지 트림인데요.
그중 2RS 트림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고 1년 동안 순차적으로 3RS와 3LT, 2LT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가장 엔트리 트림인 1LT는 가장 늦게 출고될 예정으로 2024년 이코노스 EV에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에 시기상으로는 중간 트림이나 그 이상의 아예 최상위 트림만 출시를 할 듯하죠. 아마도 국내에 최근 출시한 현대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6의 가격 범위가 5,200만원에서 6,385만원으로 출시했듯이 국내 스타팅 가격은 5,000만원 초반대로 상위 모델은 6,000만원대에서 가격이 정해질 듯 싶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쉐보레 이코노스 EV의 상품성으로만 봤을 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쉐보레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가격 책정을 해준다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럴지 남은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쉐보레 이코노스 EV의 실양산차가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